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몇 시간 뒤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짐을 지금 싸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비행기 타기 전날 새벽에 짐을 싸고 밤을 샌 다음에 비행기에서 계속 자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싸는 거를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번에 캐리어 싸는 거부터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고요. 지금 얼른 빨리 짐을 싸놓고 씻고 할 일이 많거든요. 빨리 짐 싸봅시다. 캐리어는 이렇게 일단은 두 개 챙길 겁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데 이거는 28인치인가 제일 큰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24인치? 이렇게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열흘 정도 가기 때문에 바리스타라서 짐을 많이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이렇게 가서 입을 코디들을 짜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짰어요. 거의 다 짰는데 조금 적게 들고 갈 거예요. 가서 또 옷을 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대충 챙기고 날씨가 감이 안 와가지고 한국 날씨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바지는 뭐 이렇게 돌려 입으면 되니까 이런 정도로 챙기고 혹시 더울 수 있으니까 반바지 두 개 정도 가져가고 그냥 막 던져놓은 것 같지만 나름의 코디를 짜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싹 모아서 캐럴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최근에 새로 샀어요. 인스타 광고로 되게 많이 뜨는 그 제품이거든요. 브랜든이라는 브랜드고 양쪽으로 지퍼가 달려있어가지고 짐을 넣을 수 있는 이게 압축팩이라고는 하던데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흩어서 넣는 것보다는 깔끔할 것 같아서 수납의 용도로 쓰려고 샀고요. 이거를 큰 캐리어 28인치에 맞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가보려고요. 마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은 상의들을 먼저 넣을 거고 가운데 지퍼는 이렇게 조금 더 늘리는 거. 아까 여기 널려있던 것들 여기 다 넣은 거거든요. 부피가 싹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얼리 넣어가는 해외 직구한 거긴 한데 이렇게 열면 짠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이런 게 뭔가 망가뜨리지 않고 들어가기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얼추 짐을 다 썼습니다. 요거는 28인치 큰 거고 요거는 한 단계 작은 건데 옷 사면 저렇게 지퍼백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저거 전 안 버리고 냅다가 신발 가지고 갈 때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거든요. 그럼 저장. 여기 부츠랑 운동화, 구두 이렇게 이번엔 갖고 가고 여기는 이제 옷들 그리고 항상 갖고 다니는 탐폰이랑 이런 진료 상균 그리고 충전기들 있고 이쪽에 딱 열면은 이렇게 이제 옷이나 파우치 그리고 저 짐가방, 가방들 이렇게 이번에 캐리어 이렇게 두 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기내용 가방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안 들어가고 목베개랑 헤드셋, 빗, 기내용 파우치, 뭐 외장하드 여기 노트북 넣어서 갈 거거든요. 이렇게 짐 끝입니다. 짐 싸는 거 별거 없죠? 여러분 이제 공항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짐들 가져가요. 공항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컵라면 몇 개 사갈 거거든요. 공항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가려고. 편의점에서 라면 사고 갑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저쪽에 멀리 임시 주차장에다가 대고 셔틀 타고 왔는데 짐도 너무 많고 멀어가지고 좀 꽤 오래 걸렸어요. 공항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너무 오랜만에 봐요. 이제 짐 비치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추석이라고 그런 전 같은 메뉴가 있어요. 맛있어?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14시간 뒤에 만나요. 대략 장거리 비행 화이팅 해주자고요.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기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나봐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좀 빙빙 돌다가 약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내려서 짐도 다 찾고 숙소로 갈 겁니다. 우버를 잡아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생각보다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좀 오래 앉아있었긴 한데 짐도 빨리 나오고 택시도 바로 잡히고 체크인은 3시 이후기는 한데 혹시 가서 얼리 체크인이나 아니면 짐 미리 맡길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인데 체크인 했어요. 일찍 좀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사진이랑 사뭇 다른데? 그럼 부엌 있는 데를 빌렸거든요. 요리를 해먹고 싶어서 여기 주방 있고
침대도. 여러분 짐 정리를 이제 대충 해놨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일단 먹으러 갈 거고요. 밥 먹고 필요한 거 물이랑 이런 거 좀 사야 돼가지고 근처에 마트 가서 장을 좀 보고 올 겁니다. 첫째 날은 늘 그렇듯이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장 보고 백 먹고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후기가 리뷰가 되게 별로여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창작 뷰. 아 진짜 개추운데? 어떡하냐?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너무 추워요. 세상에 게 이렇게 추운 일이야. 다시 찾아온 복장도 오늘 김치 손두부를 시켰습니다. 지금 밥을 먹고 타겟에 왔어요. 아니 백시폴도 돼지코를 깜빡하고 안 챙겼다고요. 그거랑 물이랑 이것저것 사러 왔습니다. 어제부터 드디어 샀습니다. CVS에 가려고 하다가 근처에 오는 길에 월그린스가 있길래 갔는데 여러분 혹시 어댑터가 필요하시다면 월그린스에서 사세요. 쇼핑을 하러 갑니다. 어바나피터스에.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수박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음료 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너무 춥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완전 핑크 깔맞춤. 오는 길에 근처에 있던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왔습니다. 저녁에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오 달다. 치즈 피자 사왔습니다. 한 번에 사려다가 한 조각이 너무 커가지고 한 조각씩만 샀어요. 오늘의 아침 한국에서 갖고 온 라면입니다. 오늘은 이거 먹고 수호에 가볼 거예요. 애플스토어 구경도 하고 아이폰 새로 나온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 김에 구경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할 겁니다. 주방이 있어서 이 호텔로 온 건데 주방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흔한 올리브유나 소금, 후추 이런 거 당연히 없고 세제도 없고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식기 세척기 세제도 없어요. 그리고 어메니티를 맨날 갈아주는데 저 데일리 어메니티를 하루에 30불 플러스 세용까지 해가지고 맨날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고 요리를 좀 해먹으려 했는데 해먹겠네요. 수호에서 뭐 하지? 거기 가자. 수호 그 역시에 가자.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아침 다 먹고 대충 준비하고 이제 나갑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춥다 해가지고 비닐을 썼어요. 오늘 비후로는 계속 해가 쨍쨍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면은 이 비닐 못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코스에서 산 건데 그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샀다라고 해주셨는데 통답입니다. 샀어요. 이런 하늘색 비닐. 이거 겉에 잠바를 하나 걸치고 갈 거예요.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브라탑에 청바지 하나 입고 자켓을 걸치고 갈 겁니다. 안 덥겠지? 요거는 자라에서 샀어요. 그리고 요 가방 이렇게 갈 겁니다. 필요할 때 영양제 하나 먹고 갈 겁니다.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한국에서 사온 거. 오 예 예 give you warranty. You wanna hold your baby for the first time? You can put her right okay. here. 알로에 가서 옷 구경 좀 하고 브러쉬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 고체 향수를 또 살 겁니다. 올 때마다 사줘야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금방금방 써가지고 쟁여놔야 돼요.
엄마 디자인 스토어에 왔습니다. 뭔가 귀여운 게 많네요. 스파이스 페페로니랑 미트 러버 시켰습니다. 펜식장에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맨날 올 때마다 너무 줄이 길어서 못 먹었거든요. 내가 봐서 봐? 이것도 안 매운데? 짠!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안 매워. 여러분, 저는 숙소를 다시 돌아와서 짐을 좀 놓고 좀 씻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지금 아까 흐리고 비가 왔는데 다시 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 조금 더 가벼운 걸로 갈아입고 여기 바로 옆에 트레이더즈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서 살 것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트레이더즈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네. 얘가 더 많아 보이지 않아? 장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이것저것 뭘 샀냐면 똘기, 그리고 시리얼도 샀고요. 이거는 치킨, 순살 다 먹으려고 샀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리고 무슨 스파이시 허니 소스랑 이건 에브리띵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딸기뼈 상태가 다 썩 좋진 않아서 거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은 걸로 골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다 안 먹으면 또 썩을까봐 지금 배도 고프겠다 이렇게 먹으려고요. 큰 거 먹어봐. 큰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작은 애들보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을 건데 짠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끓여 먹고 저녁에 무슨 피아노 바가 있다 해서 거기 가보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거기 가면 밥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거 먹고 갈 겁니다. 지금 저 트레이더즈에서 사온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니글거리거든요. 매운 걸 먹어봐야겠어요. 짠! 짜파게티 완성했습니다. 프란시스 타번이라는 피아노바가 있어서 거기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 갈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되게 유명한 피아노바라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궁금하네요. 찾아가고 있습니다. 7시 예약을 해놨는데 아주 딱 맞게 갈 것 같아요. 먹으러 왔는데 오늘 피아노 바가 공연이 되게 프라이빗한 공연을 한다고 따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봐요, 예약을 하거나. 그래서 그냥 밑에 인디펜던스 바라고 1층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하려고요. 테이블은 예약이 돼가지고. 엥? 이거 내 눈만 이상한 게 아니지? 포크가 포크 가운데가 튀었는데. 오늘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갈 건데 가기 전에 숙소 근처에 있는 플레이아볼 가서 플레이아볼 포장해서 가려고요. 이제 플레이아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근데 어제까지는 진짜 추웠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조금 날씨가 풀렸어요. 이제 비도 안 오고 약간 흐린데 해도 좀 나고 코트만 입고 다녀도 딱 괜찮은 날씨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플레이아볼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포장해가지고 갖고 갈 거예요. Can I add extra granola and strawberries?
and some pineapple soup. 아니 이렇게 추가해서 하나 시켰는데 20불이 넘어요. 이것저것 잔뜩 추가한 플레이어볼입니다. 맨날 먹는 퓨라비다 시켰고 블루베리 딸기 들어있고 엑스트라 딸기랑 그래놀라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넣었어요. 아 정말 길고 긴 하루였다. 세 번의 외출. 이전에 올 때는 계속 브루클린 쪽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맨해튼 쪽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또 교통비로 쓰이는 비용이랑 다 고려를 하면은 가까운 데가 낫다, 숙소가. 가까우니까 중간에 힘들면 좀 들어와서 쉬다가 나가도 오래 안 걸리니까 완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가까워가지고. 잠깐 막아보려고요. 이렇게 들어있네. 어제 트레이더조에서 산 치킨 너겟을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같이 찍어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매콤스 하더라고요. 간은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나왔습니다. 지금 타임스퀘어로 가고 있어요. 가서 화씨 갔다가 거기 근처에 교회 갔다가 밥 먹고 오늘은 샘파게 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한 가을 날씨. 해도 따뜻하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좋네요. 여기 또 왔습니다. 뉴욕 올 때마다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샘파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서 가고 있어요. 지금 센트럴파크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청소를 때문인지 신매도를 막아놔가지고 근처에 다른 데 왔어요. 오우브릿지 보이는 언덕 쪽에 앉았습니다. 뷰가 정말 예쁘죠? 왜 코리안? 아니라고요. 오는 길에 포에버 21 있어서 거기서 옷을 하나 샀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살짝 숙소 가서 짐 놓고 조금 쉬다가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해보고 나오려고요.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처에 루비스 카페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 먹을 거예요. 루비스 왔습니다. 다행히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앉았어요. 시림프 파스타랑 그로세 버거랑 프라이랑 시켜서 나눠먹을 거예요. 새우 파스타랑 사과. 맛있어. 역시 시림프가 근본이라더니. 여기 이 손을 왜 안 없어지냐 이거? 휴대폰 떨어뜨리고 먹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 근처
전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러 갈 거고요. 그거 갔다가 첼시 쪽 구경도 하고 갈 수 있으면 하이라인이나 뱃살 쪽도 가보고 해봅시다. 오늘 11시부터 연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떠서 바로 옆에 하이라인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걸을 수 없거든요. 안에 있는 프레시 누들에서 요거 시켰어요. 저번에 와서 먹은 거 스파이시로 시키고 고수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해요. 딸기 젤라또 바로 앞에 있길래 하나 사봤어요. 엥? 다 먹어. 지금은 밥 다 먹고 이제 뱃슬로 가볼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번도 뱃슬을 보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가보려고요. 지금은 허드슨 야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 여름 날씨 같아요. 가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다. 지금 다시 센트라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오늘 낮 일정은 다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센트라버스 다시 가보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루클린 브릿지 가고 저녁에 예약해놓은 식당이 있어서 거기도 가볼 거예요. 약간 오늘 윌리엄스버그랑 브루클린 쪽 경험하는 날. 오늘 진짜 여름 날씨거든요. 브루클린 브릿지로 왔습니다. 정말 해가 쨍쨍하네요. 완전 이건 여름이야. 더워서 그늘에서 쉬고 있어. 근처에 있는 제너럴 스토어라는 빈티지 하나 왔어요. 벨트를 하나 샀어요. 예쁜 걸 갖고 싶었는데 득템했습니다. 스타벅스에요. 잠깐 들렀어요. 너무 더워서 뭐 좀 마시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시켜봤는데
먹었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요걸 시켜봤어요. 파라다이스 밀크,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 상큼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맛있는데요? 이제 지하철 타고 빌리엄스 밖에 또 다른 빈티지 샵에 왔어요. 여기는 윌리엄스 버거 있는데 이런 주얼리 종류도 되게 많네요. 여기는 어때? 햇빛이 오늘 정말 강해요. 지하철 타고 윌리엄스 버거 쪽에 왔는데 이쪽에는 빈티지 스토어가 많아서 여기서 구경 좀 하려고요. 깜찍한 헤어핀도 샀답니다. 여기저기 빈티지 가게들 구경하고 있는데 예쁜 데가 진짜 많네요. 이때까지 왔을 때 한 번도 막 이런 거 안 하다가 요건 이제 웬만한 관광지는 다 봤으니까 빈티지 샵 같은 거 좀 둘러보자 해서 왔거든요. 재밌어요. 그냥 굳이 안 사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네요. 지금 또 다른 빈티지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콘스 클로젯이라는 가게가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거기 갔다가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바로 갈 겁니다. 벌써 시간이 꽤 돼서 예약을 일찍 해놨거든요. 5시 반으로. 이제 예약한 식당으로 갑니다. 거기가 뷰가 되게 예쁜 레스토랑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파노라마 뷰가 되게 예뻐가지고 예약을 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거기 갔다가 싸다 내릴 거예요. 너무 덥고 힘들고. 루프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도 끝으로 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올라와야 돼요. 들어왔는데 아직 해가 안 져가지고 햇빛이 엄청 세요. 근데 좀 있으면 진짜 예쁘게 물 닥칠 것 같고 뷰가 진짜 예쁘네요. 이 메뉴를 시켰어요. 코리안 프라이드 스케월스. 고추장 소스랑 로스티드 세사미가 올라간 약간 매운. 코리아? 코리아. Oh my god, I love Korea. I'm going 네. to Korea next month. That's I'm just talking to my friend. 해지는 거 구경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말 거셔가지고 지금 엄청난 스몰토크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갈 때는 여기 루즈벨트 아일랜드라서 트램을 타고 갈 거예요. 야경을 보면 딱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친구를 만들고 가게 됐네요.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밤 되니까 엄청 시원해졌어요. 저 트램을 타고 갈 거예요. 여기 뉴욕에서 트램 처음 타보는데 야경 너무 예쁠 것 같잖아. 포장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제 산 핀을 이렇게 꽂아봤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나갑니다. 오늘은 베이글, 베스트 베이글 가서 베이글 포장해가지고 브라이언트 파크에 갈 거예요. 베이글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연어 베이글 샀어요. 연어 베이글. 어디 가세요? 지금 휘트니 뮤지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딱히 안 땡겨가지고 변경했어요. 뮤지엄에 가기로. 조금 덥고 이래가지고. 포토부스가 있길래 찍어보려고 왔어요. 응? 그빨 찍혀야지. 이렇게 찍힌다고? 뮤지엄 1층에 이거 있길래 찍어봤는데 10달러거든요. 근데 엄청 빨리 찍혀요. 나오는데 3분 걸린대요. 3분. 나올 것 같아. 보이? 이게 맞나? 지금 리틀 아일랜드 쪽으로 쭉 강변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널브렁 하고 있네요. 평화롭고 다들 좋아 보인다. 안 더우신가? 브릿지 야경을 또 보러 왔습니다. 야경 같이 꼭 봐줘야 되거든요. 해질 야경 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다가 아마 집에 갈 것 같아요. 집으로 갈 건데요. 가는 길에 조스 피자 들러서 피자를 포장하고 집에 갖고 와서 먹으려고. 저녁을 밖에서 먹을 정신도 없고. 그리고 와서 조스 피자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맛있거든요. 치즈 피자가. 그래서 그거 포장하러 갑니다. 브로드웨이점으로 왔는데 항상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치즈 피자를 한번 사갈 거고 집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걸어가 볼까 어쩔까. 지하철 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시간이. 대왕 피자 다 먹을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짜잔. 이렇게 짱 큰 피자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커 보이더라 영상에서도. 엄청 커요. 한 조각이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그래서 오늘 메트로폴리탄에 가려고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올 때마다 가는데도 갈 때마다 또 새롭고 해가지고 뮤지엄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엄청 많고 오늘 같이 비 오는데 하루 종일 죽치고 있기 딱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엄청 가볍게 갑니다. 그냥 이런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하나 입고 가방도 진짜 가볍게 해서 가져가요. 여긴가? 이게 맞지 않아? 우동을 검색해서 왔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뭔가 국물 요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집이지만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또 유명한 집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포크번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씩 시켜봤고 라면도 하나 시켰습니다. 저는
핑크 번이에요. 근데 매운 거 들어간 건데 사과가 별로 안 맵대요. 밥을 다 먹고 나왔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갑니다. 버스 타고 팩토리에 왔는데 할로윈이라고 엄청 이렇게 뭔가 꾸며져 있어요. 이름만 너츠 팩토리지 젤리가 많고 캔디드 피칸을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좀 사가야 돼. 치필레 포장하러 왔습니다. 스파이시 치킨 디럭스 밀로 시켰어요. 세트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아까 먹은 라면이 뭔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많이 못 먹었더니 배가 엄청 고파졌어요. 일단 치필레를 정말 너무 먹고 싶었는데 뭔가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거는 스파이시 치킨 디럭스 안에 치즈랑 할라피뇨, 상추, 토마토 이런 거 들어간 거고 여기 치필레 감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치필레 그냥 오리지널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정말 굿이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치필레 이렇게 먹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점심 비행기로 한국을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추운데 날씨는 괜찮거든요. 나가보려고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거 혹시 추워지면 입으려고 겨울 원피스인데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날씨 아주 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구두가 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날씨가 갑자기 또 꽤나 추워졌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고 그전까지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여름처럼 하루에도 이렇게 날씨가 휙휙 바뀌니까 어제 비 많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아니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가까이 있는 자라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점심 먹으러 소호에 갈 건데 라쿠라는 식당이거든요. 제가 여기 학교 다닐 때 듣던 그런 우동 파는 집인데 오늘 추워서 국물이 싹 땡겨가지고 거기를 갈 거예요. 소호에 왔습니다. 웨이팅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웨이팅을 걸어놓고 지금 스크 트레이더 주에 다시 왔어요. 돌아가기 전에 뭘 좀 사가려고.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해가지고 머플러도 샀습니다.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보려고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배부르다. 엄마 깜짝 찍지 마라. 찍지 마라고.
회사 나왔네. 요즘에 새롭게 고친 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니. 이렇게 또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소호 근처에 있는 엘트레인 빈티지 샵이라고 그거 되게 체인같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빈티지 쇼핑을 조금 하고 후드티를 하나 샀습니다. 수박 픽업해오고 오늘 그냥 일찍 들어왔어요. 어차피 짐도 싸야 되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원래 저녁에 재즈바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가을 교육 여행 끝이 나네요. 그리고 파이브가이즈 케이준 프라이 먹고 싶어가지고 얘도 포장해왔거든요. 파이브가이즈 이게 제일 맛있어서 그거 갖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비행기라서 오늘 또 밤을 새우고 비행기를 탈 거거든요. 장거리 비행사는 항상 밤을 새우고 타기 때문에 이제 짐을 열심히 쌀 건데 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게 많거든요. 열심히 한번 싸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 조금 덜 된 시간이고요. 이제 공항으로 갈 겁니다. 체크아웃하고 우버 불러서 갈 거예요. 좀 일찍 나간 거긴 한데 그냥 안 막히는 시간에 빨리 가려고요. 이따가 출근 시간 겹치면 또 엄청 막힐 것 같아서 이제 떠나봅시다. 다시 잘 탑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엄청 빨리 왔어요.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짐 보냈고 체크인했습니다. 오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푸드코트 있는 쪽으로 올라왔는데 한국처럼 엄청 다양하진 않네요.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있어요. JFK 올 때마다 항상 음식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